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매빅3는 좀 오랜만이네요. 제가 예전에 매빅3 신제품 출시한 다음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오늘 리뷰는 매빅3가 아니고요. 바로 이 매빅3에 들어가는 카메라, 하셀블라드의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를 탑재한 고성능 카메라죠. 자, 매빅3 플라이모어 콤보를 구입하게 되면 이 카메라뿐만 아니고 DJI에서 출시한 정품 ND 필터가 4개나 들어가요. ND4, ND8, ND16, ND32에 이 4가지 필터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ND 필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뭐 어떻게 활용하는지, 왜 쓰는지 자세한 그런 리뷰들을 많이 해놓으셔서요. 저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카메라로 영상이나 사진을 찍을 때 오토모드로 놓게 되면 적정 노출을 알아서 잡아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팅값의 한계 때문에 좀 과노출이 잡힌다든지 너무 밝게 이렇게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뭐 모션 블러가 생긴다든지.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자연스럽게 찍기 위해서는 수동으로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수동으로 촬영을 하려면 셔터 스피드를 60분의 1 정도로 놓으면 좀 수동으로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밝은 날에 셔터 스피드가 60분의 1이 되면은 조리개나 뭐 ISO 값이 아무리 낮아도 그래도 밝은 영상이 나오는 거죠. 그럴 때 바로 이 ND 필터, 즉 선글라스를 씌워주는 겁니다. ND 필터를 끼워주면 셔터 스피드를 60분의 1초로 맞춰놓고 조리개랑 ISO 값을 조절하더라도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는 거랑 비슷하게 적정 노출 값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션 블러도 자연스럽고 영상의 밝기도 자연스러운 그런 영상을 찍게 해주는 게 바로 이 ND 필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ND 필터가 아닙니다. 바로 네, 필터 명가 프리웰에서 만든 짜자잔, 네, 두 가지 필터가 있어요. 와이드 앵글 렌즈와 아나모픽 렌즈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사용하는 ND 필터가 있습니다. 자, 와이드 앵글 렌즈는 광각 렌즈고요. 아나모픽 렌즈는 영상을 좀 더 시네마틱한 비율로 만들어주는 렌즈입니다. 그리고 이 렌즈들을 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ND 필터가 4개가 있어요. 자, 이렇게 드론에 들어가는 필터를 만드는 브랜드가 꽤 있거든요. 뭐 프리웰, 폴라리스, 뭐 기타 등등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프리웰은 이 필터 라인에서는 1, 2위를 다투는 그런 명품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광각 렌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매빅3는 기본적으로 화각이 84도입니다. 그런데 이 광각 렌즈를 씌우면 화각이 125도로 넓어져요. 자, 이 넓은 화각이 왜 중요하냐, 어차피 드론은 하늘 높은 데서 날리니까 상관없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는 좁은 장소에서 비행하더라도 훨씬 더 넓은 면을 보여줄 수 있고요. 또 버드아이뷰로 촬영하더라도 똑같은 고도에서 훨씬 더 많은 그런 장소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광각 렌즈입니다. 자, 그럼 아나모픽 렌즈. 아나모픽 렌즈는 뭘까요? 사실 이건 저도 좀 잘 몰랐던 렌즈예요. 네, 그런데 영화 같은 비율이 있잖아요. 영화 같은 비율이 뭐냐면 조금 이렇게 옆으로 긴 그런 비율. 우리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16:9 비율이 아니라 좀 더 찌그러진 비율로 영화를 보게 되거든요. 바로 그 비율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렌즈예요. 네, 그래서 이 렌즈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1.18배 정도 가로축을 길게 늘려서 후보정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보정을 했을 때 촬영한 결과물이 원본에 손실이 없이 시네마틱한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것보다 실제 제가 촬영한 이 렌즈를 끼고 촬영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그걸 편집해서 후보정하는 과정을 같이 설명해드리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광각 렌즈, 그리고 아나모픽 렌즈, 그리고 이 ND 필터를 끼고 촬영한 그런 영상 샘플들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